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18일에 개최된 한미 외교 안보 사령탑의 e+ 2회의 +E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국방 관계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회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 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서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양국의 헤비에서뿐만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쿼드, 사자 안보 대화를 뜻하는 쿼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협조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지 않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관찰됩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에 흔들림이 없었고 회의 분위기도 무척 좋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나온 합의문은 역대 네 번의 합의문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쟁점 사항도 이리저리 빠져나갔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0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총네 차례 걸쳐서 2 플러스 2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마다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지역 협력,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양국 합의 사항을 기록했고, 그동안 합의문은 최소한 2,000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서 800자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못한 것은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문건화 할수 없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한국의 쿼드 참여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되는 사자 안보협의체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외교수장은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딱잡아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직후에 이어진 양국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회견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크 미 국무장관은 공동합의문엔 전혀 없는 이야기를 좀더 단호하게 틀어놨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블링크 국무장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기 때문에 우리 동명두 들 간에 공통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양국 사이에 중국사 문제를 두고 의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은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쿼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용 외교부 수장은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토니 블링크 미 국무장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쿼드는 비공식적인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여러 이슈에 대해서 협력하고 공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미 국무장관의 의견은 한국이 쿼더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개최된 2 플러스 2 회의에서 쿼더 참여 여부에 대한 충분한 양국사의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 측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 같은 추측과 괴를 같이 합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은 조선일보의 팝캐스터 모닝라이브에 출연해서 전문가로서 이번에 있었을 법한, 논의되었을 법한 양국사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블링크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무장관이 2 e 플러스 +E 2 해담에서 분명히 쿼드 참여 여부를 이야기했을 텐데 한국은 빼는 입장, 외면하는 입장을 보였을 것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쿼드의 포용성, 개방성 원칙만 얘기한 것은 사실 들어가기 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고 또 박원군 이와여대 교수도 같은 곳에서 공동 성명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번에 쿼더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다 했는데 한국은 쿼더에 들어가기 싫다는 입장을 온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 소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한국은 한미 양국의 안보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그리고 바로 지금 거리에 있는 거대강국 중국에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쿼더에 참여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그런 선택이 될 것이란 것이 대다수의 그런 안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정부는 또 외교적으로 큰 실수나 실책을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잘 파악을 하고 중국이 결코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만 우방이 될 수는 없죠.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집권 세력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한미일의 공유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쿼드 참여 여부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태백산님입니다. 3월 18일날 한명숙 사건 판결문을 보면, 보시고, 태백사님이 남긴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치 자금이라고요? 그게 내 물입니다. 너무 좋게 바른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렵기 때문에 좋은 말로 정치 자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바 수사 집휘권을 행사해서 대부분 판결까지 이미 나오고 형을 이미 산 사건에 대해서 직접 나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궁금하였기 때문에 저는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부분에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거와 정거물에 의해서 법관들이 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부분 상고심, 학정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거물입니다. 정거물이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의 정거물에 대한 또 정거물에 기반을 둔 판결은 옳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도로 정거물에 의해서 대부분이 판결이 난 그런 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거론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판결문이 모든 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태백사님은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